안녕하세요. 이은율의 파티 파티 채널의 이은율입니다. 네, 오늘도 여러분께 연말 때 함께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연인과 나눌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오늘 요리는 사실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. 제가 만들어 봤는데 사실 좀 과정이 길더라고요. 저의 채널의 모토는 쉽고 편하고 빠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해드리는 게 제 기본 모토인데 보시다시피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. 그렇지만 이 결과물을 제가 먹어본 순간 이거는 꼭 소개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요리 레벨 난이도를 치면 한 중급?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? 요렇게 걸리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 맛만큼은 꼭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요리의 제목은 꼬꼬뱅이에요. 너무 귀엽죠? 꼬꼬뱅. 프랑스어로는 코크 오 뱅이라는 뜻이거든요. 코크는 스타, 그 다음에 오는 위드 그런 뜻, 그리고 뱅은 와인 이건 뜻이에요. 그래서 와인에 잠긴 스타, 당뇨리. 와인에 빠진 닭요리 뭐 이렇게 해석을 될 수 있는 요리인데요. 이것을 맛봤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그건 무슨 맛이야? 뭐 어떤 맛이야?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. 근데 저는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. 크리스마스 맛이야. 또 프랑스 맛이야. 아니 또 이 음식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또는 겨울 연말에 가족 들끼리 집에서 잘 흔하게 해먹는 요리 중에 하나래요. 뭐 우리라고 흔하게 할 법 없나요?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요리를 아주 사실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는 요리지만 저는 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재료를 소개해드릴게요. 물 한 컵에 거의 한 200ml 정도 되는 양의 치킨 스탁을 하나를 넣어주는데요. 치킨 스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그 다음에 저는 미리 닭을 좀 씻어서 칼집을 내어놨어요. 잘 양념이 배어들도록. 그래서 저는 화이트 와인 한 숟갈 반을 넣을 겁니다. 소금을 반 숟갈 정도. 후추를 좀 갈아 넣을게요. 집에 허브 솔트가 있다면 그걸로 이용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얘는 다른 재료들이 준비될 동안 좀 이렇게 재워둡니다. 그 다음에 재료들을 좀 이제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이파리도 쓸 거예요. 나중에 이파리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슬리는 이파리만 쓸 거예요. 베이컨을 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일 먼저 베이컨을 볶을 거예요. 베이컨을 아주 크리스피하게 볶아줄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베이컨에서 기름을 많이 빼낸다. 그런 같은 팬에 버터를 한 스푼 넣어주고 식감이 딱딱한 채소들부터 먼저 볶아주시면 돼요. 양송이와 파슬리는 맨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. 자, 어느 정도 이제 양파가 이제 숨이 한숨 죽었거든요. 이때 양송이와 파슬리를 넣고 버터물이 골고루 입혀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한숨은 죽은 것 같다 싶으실 때 불을 끄고 건져 놓겠습니다. 야채를 준비한 밀가루에다가 닭의 이제 옷을 입힐 건데 밀가루 옷을 너무 많이 막 튀김하듯이 묻히는 건 아니고 살짝 입혀주시면 돼요. 이 위에 버터를
버터가 많이 들어가야 풍미가 확실히 살아나거든요. 닭을 익히다가 그리고 기름이 부족하다 싶으면 올리브유를 더 넣어줄 거예요. 껍질이 밑으로 가게 먼저 익히셔야 해요. 오케이!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옮겨 담겠습니다. 하고 아까 준비했던 토마토 페이스트, 고추장 아니에요. 한 스푼을 넣고 버무려 주시고요. 이 토마토 페이스트가 감칠맛을 더해줄 거예요. 토마토 페이스트가 없으시다, 구입하기 어려우시다, 이거 마켓컬리 안 팔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마트 가서 사왔는데, 토마토 페이스트가 없으시다 그러면 토마토 소스를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. 그러면 와인을 닭이 잠길 만큼 붓겠습니다. 이 정도로 하고요. 정말 한 500ml 들어간 것 같아요. 아차! 베이컨을 안 넣었어요. 얘가 빠지면 섭섭하지? 미안, 베이컨아. 안 넣었잖아. 월계수도 안 넣고. 아까 기름 태서 제가 긴장했어요. 자, 월계수, 타임 예쁘게.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로즈마리 굳이 사실까봐. 근데 저는 연어 요리하고 남았거든요. 여러분도 연어를 먼저 하시면 남습니다. 이럴 때 쓰세요. 로즈마리. 로즈마리는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없으시면 건 로즈마리 쓰셔도 돼요. 자, 이제는 진짜 뚜껑 닫을게요. 알람은 되어가고 있으니까.